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스네리의 신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벌써 포켓몬이 여기 있는 거야? 플레어송. 한 방이네. 잡고 싶었는데. 그치? 오늘은 이제 스토리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잉어킹하고 얘네들이 있네. 아. 챔피언 로드 빨간색 얘만 남았구만. 아 갈티뽀. 아 맞다, 안 바꿨다. 맞아. 아, 안 바꿨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의 굶 좋아. 말씀 안 했으면은 왜 안 오지 이랬을 거야 분명히. 다크 올 퍼펙트 감사합니다. 좋아, 나쁘지 않아. 방송 인식 됐고요. 산도님, 아 뮤츠, 오 어디서? 아하 막네, 여기 있네. 어 진짜요? 뮤츠가 있긴 있구나. 멋진데? 아 스칼렛은, 아 바이올렛은 안 나오는 거예요? 멋진데? 이제 포켓몬을 좀 이제 바꿔놔야겠다. 아쉽다. 이럴 줄 알았으면은 스칼렛 바이올렛 두 개 다 사놓는 거였는데. 지금 이렇게 돼있고 박스에 나나나나나 얘네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사철로 레오코 켄타로우스 얘네는 그냥 보통 아닌가? 웨이니발 바꿔야겠다 일단은. 팬텀 리자몽 얘가 야옹. 얘가 지나면 뭐가 나올지 궁금하긴 하다. 엑스레그 레벨을 마스카나 한카리아스 돌핀맨. 돌핀맨으로 갈까? 됐어. 이 정도면 되겠지.
자, 갑니다. 일단은 잠깐만. 지도에서 우리가 내가 지금 그걸 할 거란 말이지. 여기 있잖아. 그치? 이쪽으로 갈 거잖아. 반대인가? 이렇게 봐야 되나? 그러네. 이렇게 봐야 되네. 이렇게 봐야 된다고 하면 여기 목적지를 설정하고 여기 근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여기 공중날개로 가면 되고. 네. 그래도 다크올퍼팩님 덕분에 살았다. 안 그랬으면 갈티펀할 뻔했잖아. 가자. 자, 거기 너 일로 와. 사윤이 고아 안녕하세요. 출첵 감사합니다. 고아. 왜 다 바로 아. 에이스니 고아 안녕하세요. 고바 보 뭐예요? 판매? 몸 판매. 어린애 끝까지 계셔주실 거죠? 팔로우. 아니요. 왜요? 왜 아니에요? 왜 사윤님 고시나리에 대한 사랑이 식었죠? 피식해야 돼요. 피식하시면 되죠. 한 방이네. 675일째입니다. 너무 쉽잖아. 어라? 왜요? 설마 팔로우를 안 하신 거야? 됐어, 좋아. 476일째입니다. 역시!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합니다. 고스나리한테 저저 죄송합니다. 나오겠지, 이제. 맨발이라 죄송하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윤이도 그 500일이 다 돼가네. 레벨이 많이 안 좋구나. 하지만 내가 없지. 전 700일인가요? 그러네? 자주 와요, 에이씨님. 나나나나나. 돌고래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레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우! 아, 공부 중요하지. 공부 중요하지. 그럼요. 새로운 게임. 항상 새로운 게임을 하는 고시나리의 심돌리 고아 안녕하세요. 뭐야, 포켓몬이 있었잖아. 얘는 뭐지? 고아르 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
애들을 잡고 챔피언 노드로. 왜요?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있어요? 일이 힘드신 거예요? 검은콩님 고아 안녕하세요. 출첵 감사합니다. 고스나이도 내일까지는 이제 일찍 나가야 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 오늘 다 끝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끝내가지고. 어, 아, 이 포켓몬들 귀엽게 생기긴 했지만 한방감이다. 그냥 잡아볼까? 그냥 잡히나? 아, 얘가 포이즌 전 단계 걘가? 오, 공격력이 떨어졌다. 알았어. 몬스터볼 하나 더 써. 잡아. 아, 안 되네. 한 방이어가지고 때릴 수가 없네. 마비잖아. 아, 다른 포켓몬볼 쓰기가 좀 애매한데. 안 잡히면 그냥 잡자. 에이, 잡자. 와. 이제 마비만 걸리고 몬스터볼 케이크 끝나고 끝났네. 아, 진짜. 가방. 마비. 됐어, 끝. 그렇지. 우와, 아, 저 뱀 같은 녀석. 싸워, 그냥. 더블 어택. 한 방. 잠깐만. 박스에 보면은 한카리아스가고 있고, 얘는 어차피 플레이어블 캐릭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이렇게 두자. 로딩이 좀 느리구만. 됐고, 이렇게 정리를 조금씩 해야죠. 이 정도면 충분해. 뭐야. 진짜 아이템 먹으려고 했더니만. 더블 어택. 야생 델비는 쓰러졌다. 어, 저게 뭔가 있다. 어, 뭐야. 저 족쇄 푸는 거 있던데. 그거 보니까. 오케이. 저게 저쪽으로는 그, 오, 잠깐. 아니, 제발. 됐어. 막다른 길인가? 뭔 소리야? 등산걸.
레벨이 안 맞아가지고 그냥 한방감이네. 알았어. 끝. 돈 줘.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지금 상태로 못 간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최대한 올라가서 오! 점프했는데! 와, 큰일 날 뻔했네. 못 지나갈 뻔했네. 한 분입니다. 없어요. 그치, 여깄다. 됐어, 좋아. 다들 주무시러 가셨나봐요. 검은콩님은 오늘 뭐 하셨나요? 말뚝 뽑았고. 말뚝 이거 이번이 세 개째인가? 아무튼 그럴텐데. 아, 진짜요? 왜 잠을 그렇게밖에 못 잤어요? 슈웅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곧 스네방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포켓몬, 스터, 포유나래. 고아, 안녕하세요. 잠이 안 와서요. 그렇구만. 이제 챔피언 로드, 오늘 무조건 갑니다. 트레이너가 아직 한 명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골덕! 오, 안녕? 오, 니가 왔다. 물 대 물. 뭔데요, 선디님? 뭐야, 얘 그 에스퍼 같은데? 아, 아까 얘기 듣긴 들었어요. 그 스칼렛밖에 안 나온다면서요. 네. 부럽다. 보여줘요. 오, 잠깐만. 때려. 안 돼! 안 돼! 그치. 풀리고. 귀여워졌어요. 아, 진짜요? 자, 슈퍼볼로 잡아줄게. 나오지 마. 그치. 골덕을 잡았다. 화살권은 보자. 순풍. 어, 이거는 좋다. 단장은, 아, 오케이. 1차 엔딩 모두 하시고 하세요. 괜찮아요. 가자. 일단 목적지까지 가가지고 일단은 배지를 마저 얻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올라가지? 지금 이쪽으로 가야되는데 이쪽으로 가려면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는 없네. 여기에선 올라갈 수가 없네. 이쪽으로 해가지고 가야겠네. 아이고,
자, 고스란히 방송 보시면서 1차 엔딩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나나나나나나 나쁘지 않구만. 일단 가야 되니까 이제 목적지를 설정해놨으니까 그걸로 보면 되잖아. 그치? 오케이. 알았어. 최단 루트로 가겠어. 안녕? 난 넘어갈 수 있지롱. 가디 가디 가디. 뭐야 이거 잠깐, 뭐야 열매를 먹고 이걸 안 먹었단 말이야? 슈퍼볼. 저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챔피언 로드부터 빨리 깨고 싶다. 이제 트레이너 한 명 남았는데. 아까 갔던 길 아니겠지? 왜 이렇게 갔던 길이랑 비슷한 것 같지? 막혔잖아. 맞는 것 같은데? 갔던 길 같은데? 젠장. 길 안내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길을 모르겠네. 이제 자유롭게 한번 비상해볼까? 비상해보자! 후! 이렇게까지 가시는 분은 없겠지? 여기 아무것도 없겠지? 이런데 뭔가 있으면은 진짜 이스터에그로 딱인데. 가자. 물속에서 나왔다. 일단 이쪽으로 가고 싶은 게 아니고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저쪽으로 못 가네. 어떻게 가야 돼? 또 여기잖아. 여기로 가려면은 이쪽으로 가야 되나? 악드래곤이 자석 보장 착 아니요, 잘 몰라요. 몇 데미지 있는데요? 많이 있네. 오, 잠깐, 오, 야, 너무 슬퍼했다. 오, 잠깐. 다시. 오케이. 그렇지. 오, 잠깐. 네! 아. 저 먹어야 되는데. 뭐야. 비켜. 봐봐. 아, 젠장. 대공의 주인, 아, 그래요? 헤엄도 칠 수 있구만. 네, 헤엄 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니, 나는 저거 먹고 싶단 말이야!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먹을 수 있는데. 와, 됐다, 제발, 아, 안 됐어, 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왜 안 돼? 내가 너무 빨리 눌렀나? 아유 젠장 포켓몬 자식들. 아 벽타기가, 아 벽타기가 있구나. 아 벽타기라는 게 있구만. 아 그러면은 그거부터 깨야 되나? 주인부터 깨야 되나? 주인부터 깨야 되나 보네. 토지네. 아 진짜요? 이게 위룡의 주인 이거 같은데? 그러면은 근처에 있는 거 이거부터 깨야겠네. 아래쪽에 있구나. 대공의 주인 이거 깨지 않았나? 안 깼구나. 풀 스타팅 꺼낸 이후 페어리 타입 데리고 가. 아 진짜요? 오케이. 페어리 타입이 누구지 근데? 한 번 더 먹어보고. 어차피 벽 타는 걸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벽 탔으면은 쉽게 갈 수 있겠구만. 됐다 먹었다. 봤죠? 두드리 짱이라고. 아 그래요? 어쨌든 올라가야 되잖아. 잠깐 어쨌든 올라가야 되잖아. 아 강철 102 강철 전용기 배워요. 아 진짜요? 에이 어떻게 가야 돼? 방법 이쪽 가려면은 여기서 가는 게 낫겠다. 두드리짱 두드리짱. 가자 가자 일로와. 코인을 짊어진 포켓몬? 깜지곰. 퀵턴 어차피 한방인데. 끝! 야생 스폰은 안 되는데 야생의 페어. 아 야생의 페어라는 게 있어요? 야생의 페어는 또 어디야? 가라 도핀맨! 어리짱 마이트 체인지. 젠장. 아 진짜요? 굿. 가까이서 안 박아서 잘 모르겠어. 가자. 가자. 잡으러 가는 거다, 이제. 잡으러 가야지. 하면서 돈도 한 번씩 이렇게 삥도 한번 뜯어주고.
아, 전기 타입 체육관 쪽으로 가면, 아. 네, 일단은 먼저 잡고, 왔다 갔다 하면은 오늘 스토리 못 깨니까 얼른 스토리를 깨야지. 아우, 아파. 이브이 안녕? 레츠고 이브이. 너무 진한 교류였어. 그래서 전체적인 스토리가 삥 뜯는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다가 이제 돈 필요할 때 한 번씩 삥 뜯는 거죠. 포켓몬 배틀로 정당하게, 네, 정당하게 삥을 뜯는 겁니다. 너무 뻔했네. 아! 나 벽타기가 필요해. 벽타기가. 야, 저기 왜 굴러다니냐? 돌들이 왜 이렇게 굴러다녀요? 난 한 번도 안 뜯었는데. 아, 진짜요? 근데 원래 포켓몬스터의 재미는 트레이너, 아! 트레이너의 삥을 뜯는 게 뭐, 재밌지 않습니까? 대공의 주인. 아, 진짜요? 개 포켓몬이잖아. 어떻게 잡어? 아, 알아서 내려오는구나. 퀵턴 전기 추천. 오케이. 뭐야, 약한데? 아니 내가 너무 센 건가? 약한데? 그래, 알았어. 그래, 그치, 니가 나올 차례지. 아, 그렇죠? 레벨 20밖에 안 되는구만. 알았어, 한 방이야. 야, 커지기만 하고 공격하기도 되게 힘들겠다. 짭짤한 패배를 맛보여주겠어. 마치 주인공인 양 얘기하지 마. 트집을 잡혔다. 돌떨구기. 오, 멋져. 난 한 방인데. 끝. 가라. 야, 저 주머니가 되게 싸우기 되게 힘들겠다. 뭐지? 다 진화한 건데 왜 더 진화할 것 같아? 진화전 드릴까요? 주시면 좋고요. 주시면 좋고요. 저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마다하지 않아요. 네, 검은콩님. 좋아. 이제 뭐 레벨이 레벨인 만큼 이제 스토리 진행도 이제 수월수월하죠. 대찌님, 고아 안녕하세요. 받은 게 아니고 직접 키운 거였으면, 네, 무슨 말하고 억하실 거였죠? 그래도 꽤 레벨 높았어요, 제가 직접 키운 것도. 그리고 받은 거, 저 받은 거긴 맞는데, 그래도 이거 이 레벨을 컨트롤하기까지 얼마나 무수한 과정이 있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몸을 따뜻하게 만져줄 면역 효과도 뛰어나다는 모양이야. 구걸이라뇨? 저는 구걸 안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주신 다음에는 받았지, 저는 제가 달라고 구걸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헬시 샌드위치 장성.
빙을 저기 트레이너한테 모자 벗으실 일은 없나요? 있죠? 모자 벗을 수 있어요? 누가 빌런 같아요? 애들 트레이너들이 빌런이죠. 제가 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입니다, 여러분. 뭔 소리예요? 악당이 아니에요, 저는. 자, 좋아. 변질된 고스 정의 고스 아니에요. 파도 타기. 젠장, 벽 타기를 배웠어야 했는데. 아, 진짜요? 오케이, 오케이. 또 싸우면 돈 안 주나? 그렇지. 아, 근데 돈 줘야지. 정상적인 승부에서 제가 이겨가지고 핑을 받았는데. 다이저브. 심파이 싫으나? 올해 또 고시나리가, 카나라즈, 켄코니, 사세를 깔아. 싸워서 핑 뜯음. 아니죠. 포켓몬 배틀로 정당하게 승리를 한 다음에 받는 거죠. 아니에요. 일진하고 거리가 멀어요. 다들 빨리 어른 되셨으면 좋겠다. 학생도 우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다니요. 어. 세 분 많이 계시는구만. 가자. 문제는, 이제 딸은 학생이니까 당연한 건데, 그 다음에, 얘를 깨기 전에, 스타단이잖아, 여기는. 아, 여기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봤을 때 위쪽. 아, 식사 맛있게 하세요, 검은콩님. 식사 맛있게 하세요. 목적지를 설정하고, 근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여기를 내가 체크를 안 했었구나. 진토의 사당?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가자. 빨리 이동하자. 좋아. Let's go.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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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말뚝 한 3개 정도 뽑았던 것 같은데, 챙인가 되게. 가자. 준전설을 뽑는 거였구나, 오늘. 아, 24개씩이나 있어요?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아, 뿔 같지가 않고 무슨 이상한 거 달려있는 것 같다. 나 파로타기 배웠으니까 일단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갑자기 젤다의 전설 땡긴다. 브레스 오브 와일드. 나무인데, 아, 진짜요? 왜? 위룡의 주인. 알았어. 뭐지? 어?
내가 잡고 싶은 캐릭터 있다. 좋아 됐죠. 좋아. 그치. 넌 내 거다. 스라크. 오. 꽤 레벨이 높은데? 얘를 그 통신 교환해 가지고 진화시키는 거잖아요. 저기 초밥이너 어디? 가라 화살꼬. 얘는 화살꼬가 아니지만. 아 진짜요? 한 방에 안 죽겠지? 그렇지. 안돼! 괜찮아 나쁘지 않아. 한 대만 더. 됐어. 오케이 됐어. 잡았다 이제. 통신교환 진화하려면 금속코트가 또 뭐예요? 그냥 진화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돼 제발 잡혀라. 하이퍼볼로 써줄게. 잡아라. 아! 왜 안 잡히는 거야? 안돼! 잡아야 돼. 하이퍼볼 한 번 더 쓰자. 제발 잡아라. 아, 왜 안 잡히는 거야? 고속 이동. 초밥 잡아주세요. 겁나 좀. 아, 진짜요? 초밥이 누구야? 아, 안 잡히네. 죽었다. 아, 화살꼬. 얘는 화살꼬가 아니지만. 이름은 안 바꿨기 때문에. 그래 레벨이 높은. 그 다음에 니가 나가라. 히라크. 잠깐만요. 일단은 히라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 뭐야 왜 이렇게 안 잡혀. 상태 이상 걸리게 하는 방법 없나? 아, 상태 이상 걸리는 그게 없는데. 어, 아, 잡았었다. 아, 타이머볼 안 돼. 아, 바보. 이상한 거 썼어. 아 이거 아껴야 되는데. 아니 살 수 있겠지 이거. 응. 시라크 좋아. 박스로 보내자. 그 넌 내가 키운다 시라크. 진화시킨다. 뭐가요? 아 챔피언 로드에서 판다고요? 다행이네. 스라크 어딨어? 어? 스라크 어디갔지? 여깄다 찾았다. 어 깜짝이야 놀랬네. 여기다 넣어야지. 됐어. 그 다음에 아 마스카나 한카리아스. 한카리아스 해볼까? 계란초밥 잡아줘요. 도대체 계란초밥이 누구야? 얘예요 얘? 초밥같이 생기는 얘예요? 얘예요? 아 그렇구나. 야, 초밥 따위가 드래곤이라고요, 얘가? 말도 안 돼. 좋아, 리자몽 너로 정했다. 나와라.
엘링크님 출첵 감사합니다.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야 별로잖아? 아 진짜요? 뭐야 근데 왜 이렇게 기술이 좋아? 야 리자몽 뭐야 얘 왜 이렇게 깨? 저 초밥이 왜 드래곤이야? 어 오케이 버텼다 좋아 나쁘지 않아. 다크볼 잡을 수 있겠지. 잡았다 잡았어요. 게임 크리칸 프리칸트 물어보세요. 저 초밥 따위가 드래곤 캐릭터라고? 그러네. 진화체가 있겠지? 그러네 진화체가 있네. 얘도 나중에 키우자. 사리용이 얘도 나중에 키우자. 뭔데요? 가자 도발. 진화체 없고 위령 주인 두 마리. 아 진짜요? 위령 주마리 주인만 두 마리라고요? 올라갔고 기본이지. 어 트레이더 잡아야지. 자 삥을 뜯겠소. 영명이구나. 아 포켓몬. 아 초밥전 메기도 잡아주세요. 여긴가? 왠지 여기 같은데? 맞네 여기 맞네. 날라갑니다. 날라가자. 이거 어차피 나 헤엄칠 수 있으니까 물 위에서도 떨어져도 되잖아. 좋아, 뭐야? 얜 뭐지? 얜 뭐예요? 뭔데 왜 이렇게 잡을까? 잡자! 얜 뭐죠? 아, 전세대 포켓몬. 아, 갈가부기. 강해 보여. 얼음테람. 아 진짜요? 물이니까 전기 포켓몬이 없구나 고스나리가. 그렇군 전기 포켓몬이 없었어. 아 진짜요? 한카리아스 한번 해보자. 한카리아스 너로 정했다. 어 이렇게 TV도 주는구나. 뭐야 갈가부기. 알았어 알았어. 뭐야 다 올라가잖아. 어 잠깐 아아아아 잘못 눌렀어. 아
모래지옥이 붙잡혔다. 데미지를 입고 있다. 데미지를 입고 있는 거 맞아? 용의 숨결. 제가 얼음 스킬 못 배우는데 얼음 테라를 배치한 게임 프리크. 특수광고가 다 떨어졌네 이제. 아, 떨어질 게 떨어지고 올라갈 게 올라가는구나. 말을 듣지 않는다. 왜? 왜 말을 안 들어? 귀술머신으로 배우죠. 아, 그,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네. 다시 한번 말 들어. 안 그럼 네가 죽는다고. 아, 젠장. 말을 안 들으니까 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말을 들었어봐. 내가 다른 포켓몬을 바꾼다. 말을 안 들어. 돌핀맨, 너로 정했다. 얼음 없니 있지? 더블 어택. 오! 한 방은 아니겠지. 다행이다. 오, 깜짝이야. 그렇지. 한 대 더! 이제 풀리고 잡으면 돼. 다이브 볼. 잡자. 그렇지, 됐어. 야, 근데 진짜 어렵다. 한 칼이라서 바꿔야겠다. 갈가부기. 아, 깨물부기의 진화차 갈가부기구나. 오케이, 확인. 됐어, 확인했고. 오, CC! 오, CC! 자기가 자기 보고 CC라고 하는 캐릭터는 처음 본다. 시라크. 시라크를 넣고. 근데 전기 포켓몬이 없는데 어떻게, 아, 용을 넣을까, 용? 제일 큰 애가 주인. 아, 진짜요? 싸리, 싸리. 얘도 용 포켓몬인가? 네, 에너지를 채워야겠다. 단, 아, 다른 색. 오호. 그러면은 다른 캐릭터로 바꿔주는 게 인지상정이죠. 한번 잡자. 싸리싸리 잡자구. 시시대 시시 대결. 미러 코드가 뭐야? 아, 이걸로 하자. 한 방이 끝나진 않겠지. 한 방이 끝나네. 아, 연어 초밥. 뭔가 되게 웃기다. 심지어는 얘기하는 게 또 CCCC를 얘기를 하고 있어.
나쁜 음모. 아, 자. 아, 공격을 했어야지. 그치, 실패하고 말지. 다시. 탕류 맞으면 사망한다고요? 그럴리가. 안 되네. 아, 에너지 다른 캐릭터로 할걸. 괜히 또 같은 캐릭터로 한다 그래가지고. 아, 뭐야? 왜? 왜? 아, 아, 저 뭐야? 아, 안되겠어. 바꿔야겠어. 안되겠어. 같은 캐릭터로 하니까 안되겠어. 그래, 메인이발 너로 정했다. 다시 잡자. 일로와. 히시 히시 나 히시. 그래, 너 히신 줄 알아. 에어 슬래시. 그치, 이 정도의 데미지면 충분하다. 그런가? 귀엽나? 귀여운 거 잘 모르겠어요. 잡았다. 싸리용 잡았다. 진화하면은 다르겠지? 자, 됐고. 이런 곳까지. 뭐야, 너는 스타단 같은데? 아, 진화 없다고요? 아, 그래요? 진화 없어요? 택시 드라이버구만. 뭐야, 왜 이렇게 강해 보여? 능력 꿀잼? 야, 야, 주먹이야. 저 코가 주먹이었어. 구멍파기 공격? 오. 그러면은 이때 바꿔주는 거지, 새 포켓몬으로. 리자몽 너로 정했다! 날아다녀, 이제. 리자몽은. 자, 구멍파이 공격. 안 통하지. 안 통하지. 불꽃 없니? 굿. 실력은 어마어마하구만. 돈도 어마어마하게 줬구만. 좋아, 아주 좋아. 일단 주인을 만나러 가야 돼. 이 스시가 두 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뭔가 진화체가 여러 가지 있으면 딱 좋았는데. 여긴데? 오야, 잡힐 뻔했다. 도착을 했단 말이다. 근데 왜 없냐? 가자. 현아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란히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죠? 뭐야, 물고기 같은 애들도 있어. 오, 민용을 열쇠 잡는구나.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야, 야, 에너지 장난 아니다. 도망가. 어, 주인 나왔다. 오, 나왔네.
좋아. 잠깐 바꿔야겠다. 전기 포켓몬 있으면 딱 좋은데 전기 포켓몬이 없네. 나왔다 다시 들어갔다. 아! 아, 주인이. 아, 오케이. 여기에 전기 포켓몬 쓸만한 게 없나? 피카츄가 내가 있었는데. 좋아, 피카츄 좋다. 근데 레벨이 12밖에 안 돼. 안 되겠다. 검스캐쳐 타입 전기? 어어어, 잠깐. 타입 전기. 아이고, 검색. 아, 자, 그냥 전기 포켓몬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별 수 없다. 에너지가, 와, 굉장히 많이 난다. 주인, 언제 나와? 주인이 나오면은 바로 싸울 자신이 있는데. 아니, 주인이 왜 안 나와? 어디, 나 왜 안 보여? 그 큰 주인이 안 보인다고! 아, 젠장! 너 왜 자꾸 따라와! 섬? 섬 위에 있음. 어딨다는 거지? 나는 왜 안 보이지? 나는 왜 안 보이죠? 저는? 와, 아, 아니. 도망가. 뭐야, 도망칠 수 없대. 젠장 당했다. 그렇단 얘기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건가? 도발 좋아. 도발 좋아. 추억의 선물. 아, 또 자살한다. 잘가. 레벨업. 연옥. 연옥이 뭐지? 어, 명중이. 근데 명중률이 떨어진다. 위력은 100%인데 명중이 50%밖에 안 되네. 배울까? 아, 버려도 돼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 잡고 싶다. 어디 있어 주인? 방금 전에 나왔잖아. 한 번 더 나와 빨리. 주인 나와. 아, 화염방사? 오케이. 확인. 나무 뒤에? 쭈잉쭈잉 거리는 하나 있음. 아, 진짜요? 황색? 나만 왜 안 보이는 거야? 나는 왜 안 보이는 거야? 난 왜 안 보이지? 그 큰 게 왜 안 보여? 주황색. 어디? 어디 있는 거예요? 아, 얘예요, 얘? 얘예요? 아니잖아. 아, 맞구나. 아, 주황색 얘구나. 진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위령이 중에 어서 어려.
어셔리어셔. 어려울 것 같은데. 물 타입이요, 그쵸. 전기 타입 포켓몬이 없어요, 고스나리가. 아이고. 풀 타입 있긴 있는데 레벨이 낮아요. 잠깐. 풀 타입 포켓몬이 있죠. 자, 필기실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가? 아! 한 방에 죽었어. 풀 아니에요? 망했다. 왜 이렇게 쎄? 그래, 마이티 체인지를 해야겠다. 네, 첫 번째예요. 야, 어렵다 얘. 아, 망했다. 에너지 좀 채우고 갈걸. 아, 그쵸. 약점만 찌를 수 있으면. 아! 혼란까지. 아니, 잠깐만. 가방. 고급 상처약 하나 쓰자. 아, 전기 포켓몬만 있었으면 딱 좋았는데. 좀 키울걸. 벌레 타입도 되나? 아, 제발. 너 혼란이었구나. 아, 제발. 때려줘! 아! 날 때리지 말고 어떻게 때리는 거야, 자기 자신을. 응. 풀 아니죠? 아, 망했다.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한번 지겠는데? 그러면은, 야, 얘도 풀 그게 없구나. 아, 오케이. 도망가자. 도망칠 수 없다는데요? 그러면은, 아, 방법이 없는데? 포켓몬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방법이 없는데? 아, 망했다. 그래야겠네요. 와, 마이티 체인지니까 더블 어택으로 한번 때려보자. 그래, 데미지 다운 데미지가 들어간다, 야. 물의 파동! 그렇지. 아니야, 깰 수 있을 것 같아, 왠지. 왠지 깰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잠깐, 포기하지 말자. 얘로 깨는 거야. 물 포켓몬이니까 물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깨보는 거야. 가능성을 봤어. 얘 물의 파동만 쓰면 되는 게 아니네. 아니, 왜 혼란에 빠져? 혼란은 싸운다. 더블 어택. 제발 때려라. 아유. 한 대 더 때리겠구만. 아니구나. 끝. 안 되겠다. 다 죽고 그냥 센터 가야겠다. 아, 주인 잡으려고 했더만. 블랙킬러님, 그거 안녕하세요. 자, 때려. 다 죽자, 그냥. 그렇지. 야, 자신을 공격하고 쓰러지고. 왜요, 블랙킬러님? 왜 바로 고바예요? 그래, 사리용 너로 정했다. 나와. 기대는 안 한다.
용의 파동. 넌 용이야. 오! 데미지 꽤 먹히는데? 네. 뭐지? 깼어! 뭐지? 깼어! 야, 싸리용 좋은데? 잠수. 오. 잠깐 기다려봐요. 일단은. 근처에 포켓몬 센터 없죠? 보자. 근처에 포켓몬 센터 없지. 아, 딱 좋은데. 포켓몬 센터 여기로 가면 되는데. 여기로 가질 못하니. 아, 하나 남았어요. 관장 하나 남았어요. 여기 갔다가. 나 포켓몬 센터에서 치료 받고. 저기 가야겠다. 됐고, 그 다음에, 야, 싸리용 때문에 살았다. 덕분에 살았다, 싸리용 덕분에. 아! 아! 오! 맞아, 그러면 되겠네. 오케이, 확인. 있지, 풀 스타팅 포켓몬이 레벨이 몇인지 모르겠으나, 있죠. 어? 어디 갔지? 자, 젤리 곰돌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여깄다, 마스크 하나. 레벨이 다시 2밖에 안 되는데, 괜찮을라나? 엘레이드를 바꾸고. 가능. 아, 가능해요? 오케이. 가능하다 했으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코스네일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젤리곰돌이님. 아주 즐거운 방송입니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36레벨. 아, 진짜요? 램램님, 오랜만. 출첵 감사합니다. 자. 포켓몬에 대해서 이것저것 어드바이스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잠깐만, 나 지금 체크가 안 풀려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가야될 곳이. 아이고. 잘 지냈어요? 뭐하고 지냈어요? 여기잖아. 공중날개 되네. 공중날개 되네. 자, 됐어. 이제 바꾸는 거야. 순서를 바꾸면 끝! 포켓몬 좋아하시나요? 고스네일 포켓몬 좋아합니다. 포켓몬 말고도 이거 이런저런 게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유튜브도 따로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포유나, 오, 찾았다, 찾았다. 바로 찾았네. 컴온, 일로와. 가자. 뭐야? 뭐야, 나 지금 주인, 아! 아, 아, 뭐야! 나 주인! 아, 주인! 도망가잖아! 아, 왜 그래!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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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아, 제발! 아, 주인 아니에요? 왜 이렇게 크게 생겼어? 주인처럼 생겼어. 가자. 아, 일반 포켓몬이에요? 난 주인인 줄 알고 놀랬네. 여기가 수상한데? 봐봐, 제 주인 아니었어요? 봐봐, 주인. 딱 봐도 주인처럼 생겼잖아. 뭐야? 도망가. 아니, 난 빨리 주인 잡고, 트레이너 빨리 잡아가지고, 빨리 포켓몬 리그 가서, 고스나리, 이제 챔피언이 되는 모습을 보고 싶단 말이야. 얘 뭐예요? 되게 징그럽게 생겼다. 스타단 있다 하시죠. 왜요? 아니! 아니! 젤리곰돌이니 설마! 빌런? 빌런 연합회 총회장?
아니 딱 봐도 주인처럼 생겼는데. 아 근데 주인이 어딨어? 야 근데 아 느낌표 있는 곳 가면 있음. 아 진짜요? 어쩌러셔 주인이랑 저기 그거네 이름은 똑같네. 오 에너지 엄청 달아. 별로지. 트리플라워. 근데 에너지가 별로 안 다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치. 물에서 배틀하는 건 프레임 드랍이 엄청나군. 맞아요! 한판 내기? 아! 귀신을 주다니! 이런. 잡는다. 야, 안 잡혀. 그니까, 초밥 맛있겠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저한테 엄청 좋죠. 이게, 물 포켓몬, 잡는 게 쉽잖아. 잡았다, 됐다. 주인을 잡았다. 똑같은 애를 잡았지, 머리는 그다지 좋지 못하다고 한다. 야, 몸무게가 220kg네. 가벼운 편이죠. 네. 진화체가 있으려나? 아니구나. 얘는 하나구나. 가방에다가 상처약을 쓰는 거야. 나는 지금 주인을 잡기에 있기 때문에 골덕도 이렇게 되고. 느낌표 있으면 된다. 느낌표에 없는데 근데? 어 있다. 야 꼬리로. 뭐야 왜 제가 먹으려고 하? 주인을 발견한 거야? 물고기 포켓몬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1차 엔딩 클리어. 오 축하 축하. 아 저렇게 먹는 거구나. 야 나빴네. 초밥이 이름이 초밥이구만. 시시라고 부르네. 야 파워패스. 시폭탄 한번 날리겠습니다. 뭔 소리에 엄지. 야 엄지님. 야 점점 어? 팩트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네 언제 포켓몬을 나왔어요. 진짜 어쩌러셔. 방어가 떨어졌다. 아 진짜요? 한판 내기. 오케이 그치 니가 대신 맞았으면 좋아. 어쩌러셔요. 아니에요 젤리곤돌이님. 그렇죠. 오늘 처음 오신 분한테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엄지님. 지금 오해하시잖아요 지금. 보스 얼공 했을 때 저 얼굴이면은 야 진짜 야 난리 나겠다. 뭐 안 죽었어. 끝. 하지만 고스나이는 저 정도로 빠진 않았습니다. 좋아 이제 벽을 탈 수 있어. 젤리곤돌이님 뭐냐 방송 끝나고 나서도 고스나이랑 계속 대화하고 싶다면은 단톡이 있습니다. 단톡 들어오시면
단톡 들어오시면은 고스나리와 그 고스나리의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대화가 가능합니다. 뭐야? 뭐야 왜 또 싸워? 뭐야? 아 주인이 그 큰 애가 아니고 작은 애였네. 아 주인이 오. 와 난 주인 깼다고 해서 엄청 좋아했는데 정작 잡을 수 있는 주인은 한 명. 뭐야 얼음을 얼음에 약하네. 유턴해가지고 바꿔야겠다. 안돼 죽는다 안돼. 아 죽으면 안되는데. 얘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는 한번 살려야 된단 말이야. 누구로 바꿀까? 아, 불, 용. 아, 근데 진짜 물 포켓몬 위주로밖에 없네. 오케이. 초밥전쟁 좋다. 네, 사리용 가져. 초밥전쟁 좋다. 잠깐, 그 전에 살리고. 레벨업은, 뭐냐, 저기 레벨업은 시켜야 되니까. 안 죽어. 좋아. 내가 진정한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겠어. 자, 용의 파동 갑니다. 용의 파동. 가자. 그렇지! 됐다, 이겼다. 도발을 썼다. 이겼네. 어렵지 않네요. 제가 잡은 게 주인이구만. 야, 이거 굉장하다. 별로 기대 안 하고 잡았는데 굉장히 강한데요? 별로 기대도 안 했는데 잡는 거. 잡은 거 별로 기대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강해? 제가 기대했던 포켓몬은 약했고 기대하지 않았던 포켓몬은 네. 저 제 레벨 49, 고스님 레벨 59 레벨부터. 아. 가자. 좋아. 이걸로 벽타기를 배웠어 이제. 캣닙단 토스트님 고아 안녕하세요. 팔로워 시청인 고스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랜만이세요 라는 얘기는 전 아이디가 어떻게 됐죠? 전 닉이 에? 뭐예요? 정확히 알려줘요. 매콤 스파이스 라토스트님. 오 라토스트님 왜 이렇게 오랜만 오셨어요. 오신 김에 실적 체크 한번 시켜주시고요. 치킨이 저기 식탁부터 썩었어요. 아직 3마리나 남았는데 왜 이렇게 다들 치킨을 싫어하시나? 네 파이널 스파이스 어이쿠 잘 오셨어요. 고스나리 방송에 잘 와줘요. 많이 와줘요. 앞으로도. 그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 이제 벽타기 가능하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근데 이거 주지 않는다고 해도 아 그렇구나. 이제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이제 할 수 있나?
이제 얘도 이제 일어날 수 있겠구만. 마지막이야. 좋아. 감사합니다. 다시 예전처럼 공놀이하자. 내가 원하는 건 그것뿐이니까. 코라이돈을 얻었습니다. 축하 축하. 코라이돈이 누구야 근데? 일어나! 일어나라고! 아, 스칼렛 메인 전설. 오우. 아,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거. 전설끼리도 교환 가능해요? 아, 가능하구나. 포켓몬이면 다 가능하네. 그 나니님, 네, 말씀하세요, 엄지님. 루즈라 담으셨어요. 그만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루즈라. 내가 누구예요? 라고 얘기할 뻔했죠. 알고 있어요. 그 입술 굉장히, 네. 굉장히, 저기, 그, 뭐냐, 저기 입술 굉장히 하고, 눈 크고, 네. 광고 뜬다! 아우, 잘했다, 네. 광고 뜨는 걸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아, 루즈라 닮았대. 충격이야. 다행이야. 다 잘 잡았네. 검은콩님 계셨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좋아, 이제 얘 능력을 다 얻었겠다. 참. 광고 끝? 떡국 먹었어요. 오, 한 살을 드셨다니, 이구만. 아, 그래요? 그럼 요새 게임 뭐 하세요? 루토야. 아. 절벽 타기. L스틱, 아, 오케이. 아, 모를만 하고 있죠. 아. 저는 롤 같은 건 안 해요. 전에 롤, 그, 포켓몬스터, 포켓몬 유나이티드 그 롤이랑 비슷하잖아요. 그거 하다가 스위치 하나 망가뜨려 먹어가지고 열받아서. 이 스위치 지금 OLED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네, 안 하려고요. 그 정신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루트로 닮았어요. 선녀죠? 트로가 누구예요? 어쨌든 이쁘고 잘생기고 인간 같은 캐릭터는 절대 닮았다고 얘기하지 않아. 하다가 욕 더 늘었어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전환 아재요. 아, 인간이긴 하네. 네, 인간이긴 하네. 네. 엘레이드 닮았어요. 엘레이드가 누구예요? 다 잡았네. 연구소는 연구소! 엘레이드는 이뻐서 안 돼요. 뭐 이쁘면 되죠. 왜 콤팡 왜요? 네. 그냥 포켓몬이 아니고 그냥 저기 곰팡이 닮았다고 하시죠. 네. 곰팡이는 생물도 아닌데. 일단은 트레이너 마저 잡으러 가자. 여기 아래쪽에 있었던 걸로 알고. 여기 있다. 잡고 목적지를 설정하고 이제 벽타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교환합시다. 그럴까요?
근데 트레이너 좀 잡고. 나 트레이너 잡긴 잡아야 돼. 오늘 트레이너 잡으려고 지금 저거 잡은 거거든요. 아 진짜요? 콤팡 커요운데?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는 그 눈매가 약간 저기 팔이 닮지 않았어요? 콤팡이? 눈매가 약간 팔이 닮아가지고 수나리 목숨이 파리 목숨이라는 거를 대변하는 듯한. 도나리 이로치죠. 뭐야 벽 못하잖아. 벽 어떻게 타지? 아 이렇게 타는 거구나. 아하 오케이. 오 벽타기 좋다. 야 벽타기 좋다. 됐다 이렇게 올라가면 되지. 빈티나 몰라요. 공중날개 택시. 레벨 몇일라나? 돈이나 주고 가. 가장 못생긴 잉어킹보다 못생겼어요? 엔딩 크레딧이 짜증나네. 아 그래요? 잉어킹보다 더 못생겼어요? 진짜? 거기에 비해서 잉어킹은 되면은 완전 꽃미남인거네. 아 진화하면 이쁨. 아 진짜요? 진화하면은 대머리인 포켓몬보단 낫겠지. 좋아 나쁘지 않아. 리자몽으로. 저 리자몽 그것도 있는데 흑 리자몽도 있는데 흑 리자몽이 아마 레벨 100이라서 제가 지금 사용을 못해서 아마 못 꺼내는 걸로 같은데. 우치동 닮았대. 신기하기다. 그 입만 있는 우치동을 닮았다니. 왜요? 우치보트 닮았다고 하지. 차라리 입이 위에 달려있으니까. 3200원. 뭐야 뭐야 난 점프했잖아. 야 내 앞길을 가로막지 마란 말이야. 메이크 커요 왕. 고스네일 닮았죠? 네 고스네일 닮았죠? 귀여우면은 고스네일 닮은 거 맞습니다. 인정. 네 어? 뜻하지 않게. 네 파르토는 누구예요? 야 벽타기 좋다. 토끼 포켓볼님. 아 진짜요? 아 이거 포켓몬스터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그거 하고 싶다. 저기 젤다의 전설 하고 싶다. 브레스 오브 와일드. 드디어 도착. 야 저벽 타기 했으면 금방 도착하는 곳이었는데 엄청나게 고생했구만. 도착했구요. 악타입 가지고 가면 녹아요. 아 진짜 악타입면은 어떤 포켓몬? 봐야겠다. 구분해서 봐야겠다. 일단은 아 진짜요?
딴딴따라란. 알겠습니다, 샌들님. 끝까지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봐요. 잘 자요. 가자. 너희에겐 관심이 없어. 포켓몬 센터. 벽타기면 혹시 건물도 탈 수 있나? 잠깐만. 건물도 탈 수 있나? 해보자. 건물을 못 타는구나. 유사 관상을 막이야. 이거 그 엄지님 책임져요. 젤리곰돌이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지금 고스란히 관상에 대해서 지금 유사 관상을 지금 알겠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엄지님이 책임져요 지금. 아 젠장. 젤리곰돌이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맞아, 존잘이에요. 제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존잘입니다. 어? 히로 경락? 그 검은콩님이 잘 말씀하셨네. 포켓몬으로 따지자면은 누구로 해야 되나? 포켓몬으로 따지면 누구로 해야 되지? 로비 안 했어요! 야, 있구나. 왠지, 선생님 같은데? 아, 맞네. 헉! 성형 안 했어요. 얼굴에 뭐 건들지도 않았는데.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고 하죠. 내가 시험을 좀 같은, 아. 오케이.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지? 깜짝이야. 뭔 소리예요? 몸이 잠만 보라니. 오케이. 뭐야, 어렵지가 않네. 어렵지가 않구만. 긴장을 했었는데 긴장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끝났네. 뭐야, 이게 테스트라고? 다음에 좀 어려운 것 좀 내봐줘요,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고스나리 클래시에 맞지가 않네. 뭐야. 귀엽다.
아, 고스나리가 이 캐릭터 마스크 하나랑 닮았죠. 네. 닮았다 빨리 얘기해줘요. 젤리곤돌님. 아, 그렇군요. 확인! 해주세요, 빨리. 대답이 필요합니다.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야. 사지마! 안 돼! 아, 산다. 한 대 맞으면 일어날라나, 원래? 잠 깨는 약 사용했는데, 막, 다시 잠들게 하고 이러면은 진짜 짜증나겠다. 야, 아파. 근데 충격이다. 나린님 몸매 잠만 보여서, 야. 잠만 보여야 충격이야. 아, 누구로 하지? 좋아. 사리용, 너로 정했다. 좋아. 용의 파동. 용의 파동은 뭐야, 최고 효과가 없구나. 에스퍼였구나. 진짜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야. 아니, 이쁜 포켓몬 닮았다고 하니까 대답을 안 하셔. 막 못생긴 포켓몬 닮았다고 하니까 대답 엄청 하시고. 명상. 오. 그렇지, 한 방인데, 원래 한 방인데. 끝. 끝났나 이제? 제가 다 끝났다고 전해줘. 아, 한 번 더 남았구만. 근데 왜 이렇게 렉이 많이 걸리냐? 프레임 드랍이 많네. 나쁘지 않군. 자, 트레이너 깨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줘야. 아,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계속 하는 건 줄 알았네. 아니네. 어쩐지. 아, 오케이, 오케이. 몰랐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하면 뭐가 더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없구만. 좋아. 나쁘지 않구만. 우리 젤리곰돌이님은 무슨 게임 하세요? 끝! 아, 포켓몬! 포켓몬 말고 다른 게임도 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당연히 고시나리가 뭐야. 아, 그렇구나. 포켓몬 하시는구나. 포켓몬 이것저것 많이 해보셨겠다. 단톡, 제 단톡에 보면은 이로치 포켓몬 엄청
뭐 이거 이로치 포켓몬 다 받은 거거든요. 그분이 계세요. 포켓몬계 살아있는 전설 분이 계셔가지고. 근데 그분이 평소에는 포켓몬스터 방송을 기대하셨는데 막상 포켓몬스터 방송하면 잘 안 오세요. 멘티스님 출첵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아부터 하셔야지. 16연속 14연속만 남았군. 출첵. 아 출첵은 안하셨구만. 끊겼구만 엄지님. 아 오늘 포켓몬 있다는 응애 눅눅입. 아 진짜요? 고스란이랑 나중에 같이 해요. 제 이로치 포켓몬 몇 가지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제가 하나 드릴게요. 스타단 입단했다고요? 진짜? 그 전설의 악당들. 아 트레이닝 중? 아하. 잘 오셨어요. 아 포켓몬고? 포켓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제가 출근하는데 그 나이 한 60대시는 분이 포켓몬고를 하시더라고. 게임에는 역시 나이가 필요 없나봐요. 소실? 소드 실드 그 버전인 거죠. 아, 저 누나 내 스타일. 어, 고스나리 스타일이랑 똑같네요. 고스나리 스타일이랑 똑같아요. 그렇군. 엄지님이 고스나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구만. 한 번도 좋아한다고 얘기한 적 없지만. 네. 잠깐 기다려봐요. 야, 바로 고스나리랑 닮았다고 하니까 손절각 치는 거 보죠. 야. 손절 치는 거 진짜 빠른데? 배틀 좋아해서. 아, 진짜요? 뭐야. 검은콩님, 뭐 해드릴까요? 하치네미코 폐활량 테스트는 뭐예요? 제가 감기만 안 걸리면은, 바로 저기, 뭐냐, 커버곡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할 텐데. 지금 기침을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얼른 빨리 감기 나을 수 있게 많이 기도해주세요. 그래서 게임 방송 올라가는 거 외에 커버 하는 것도 올라갔으면 좋겠고. 이번 스토리나 이제 이것저것 편집할 건데 생방송 의외에도 이제 해야 되니까. 트레이너 한 명도 못 봤네. 당연하지. 하치네미코 폐활량 테스트 도레미파솔라시도. 누구지? 없는데? 그거는 이쪽에서 진행시킬게. 뭐야 이쁘잖아. 내 스타일인데? 뭐야 남자야. 남자일 줄 알았는데. 뭐지? 그럼 끊을게. 이랬는데 남자면은 진짜 내 스타일 아니에요. 제 스타일 아니에요. 잠깐만, 얼굴을 나중에 보여주는 이유가 있었구만. 제 스타일 아니에요. 어 깜짝 놀랐네. 어 진짜. 아씨. 깜짝 놀랐네. 아 뒷모습은 완전 미녀였단 말이야. 물론 그렇지만. 그 제 스타일 아닙니다. 네. 아니라고요. 야, 리파보다 네모가 낫다 차라리.
아우, 아, 진짜 화장이 너무 진해. 너무 가까이다 줌인 하지마. 내게 이로치 포켓몬이라고? 아우, 젤리군도이니 이거 메모 많이 하시면 안되는데. 풀타이! 그렇지, 한 대 더 맞으면 돼. 아프지 않아? 아니에요, 아니! 얼굴을 나중에 보여줬다니까? 이거 얼굴 나중에 보여줬다니까? 네, 얼굴을 나중에 보여줬다고요, 진짜. 이건 너무하잖아. 아니, 내 스타일이라고 얘기하자마자 얼굴 보여주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뭐야, 포켓몬이잖아. 그럼 차라리 리자몽 너로 정했다, 너로 나와라. 깜짝 놀랐네. 그쵸, 포켓몬이 더 이뻐 보인다. 맞아요, 누가 포켓몬이고 누가 사람인지 몰라요 지금. 저 뒤에서 지시하고 있는 애가 포켓몬 맞죠? 네, 앞에 싸우고 있는 애가 저기 사람이고. 아프다. 왜요, 왜요? 발놈지. 아, 심했나요? 심했나요? 아, 심했나요? 네. 그니까 뒤에 있는 애가 포켓몬 아니었어요? 네. 관장인데, 아, 진짜요? 관장은 맞는데. 짜리용, 너로 정했다. 기대 안 하고 잡았는데, 의외로 형님 확실한 짜리용. 용의 파동. 아, 네. 그렇지, 한 방은 아니네. 아, 아깝다. 좋아, 나쁘지 않아. 가차 부럽죠? 좀 부럽긴 했어요. 괜찮아, 나는 삼성밖에 안 나왔는데. 나중에 꼼꼼히 클렌징 해야겠어. 너 화장 지운 모습을 보고 싶어. 과연 어떤 모습일까? 린나고 경악함. 아, 진짜요? 좋아, 테라스타 쓰고 새로운 자신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니까 네가 포켓몬 맞지? 그래, 네가 테라스타로 변하는 거야. 아니, 왜 사람한테 던져줘 그래. 근데 이쁘게 생기긴 했다, 볼 던지는 거. 한방! 한방 컷! 볼링하는 것 같다. 효과는 굉장했으나 능욕 꿀잼! 능욕 꿀잼! 네, 이긴 후 능욕은 꿀잼이죠. 드디어 챔피언 로드에 도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축하해주세요. 내 타입이 아니야. 근데 포켓몬이 대화를 하지? 그치, 나이를 물어봐도 될까? 너 나이가 몇이니? 최소 한 50 정도 돼 보이는데.
어떤 포켓몬이든 잡기 쉬워지고? 아, 어떤 포켓몬이든. 사이코키네시스 받았고. 안 울려, 안 울려. 화장빨. 여러분들은 나중에 화장하지 마세요. 보스나이도 스킨 로션 빼면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존잘이면은 사기캐죠, 고스나리. 네. 대단해! 최고야! 네모야, 니가 낫다. 차라리 니가 낫다. 니가 스토커긴 하지만 비록 방금 전에 저기 그 8번째 체육관 관장보다는 니가 훨 낫다, 야. 예, 계속 따라다녀줘. 드디어 도전을 자격을 얻으셨어요. 네모와 같은 챔피언 랭크가 되기 위해 테스트에 도전해주세요. 전에 한번 갔다가 저기 밖에 있는 애한테 발렸던 거기잖아.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좋아. 오늘은 이제 포켓몬 리그까지 간 이제 도전 이제 도전권을 얻는 게 목표였고. 일단은 더 뭐 있는지 볼까? 이제 그 스타단 잡아야 되잖아, 얘들. 스타단 잡아야 되잖아. 스타단을 잡아야겠다. 스타단을 잡아야겠다. 우리 젤리 곰돈이님께서 가고 계신 스타단을 잡아야겠어요. 잡아야겠어요. 스타단 잡아야겠어요, 이제. 젤리 곰돈이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이제 스타단을 잡고 세계 재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그러니까, 아, 제가 젤리 곰돌이님이랑 싸워야 된다는 얘긴가? 아쉽지만 어쩔 수 없구만. 나중에 배틀 한번 떠요. 그래서 젤리 곰돌이님을 제가 이긴다면은 저는 스타단을 제패한 거잖아. 스타단을 잡게 되면은 누가 악당이고 누가 정의의 차도인지 모르겠어. 아, 너무 착해, 스타단이. 제가 이기면 스타단 입단하시는 걸로. 근데 스타단이 그 진짜 현실에 있어요? 벽타기! 됐어, 좋아. 가자! 나 잠깐, 나 뭐, 그거 아직 설정 안 했는데. 스타단이 여기 있잖아. 여기구만. 날라가겠어. 아, 탈 수 없다. 왜 탈 수 없는 거야? 됐다. 가자. 잡으러 간다. 스타단, 넌 내 거야? 아니, 스타단은 포켓몬이 아닙니다. 프리지 마을. 가자. 저기네. 일단은 날기 이제 그 공중 날기 펴기하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제가 100렙짜리 포켓몬이 있긴 있죠.
있긴 있어요. 제가 사용을 하지 않았던 것뿐 이제 사용할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포켓몬인지 보여드리자면요, 얘, 얘하고 한 마리 더 있는데, 리자몽. 이제 얘로 바꿔야겠다. 1572 리자몽. 그 다음에 아무튼 많아요. 고스네도 많아요. 근데 얘도 한번 이제 씌울 수 있으니까 써봐야겠다. 레벨업이 이제 다 안되긴 하겠지만. 봤죠? 젤리곰돌이님. 스타단 하나 잡고 방송 마무리 하겠습니다. 스타단 잡아야지. 우리 젤리곰돌이님 계실 때 얼른 잡아놔야 타격을 입지. 정신적인 타격을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아하, 제가 무너뜨리는 걸 보여드리죠. 방송 끝나고네. 방송 끝나고 뭐야? 스타단이다. 하기 전에 한번 잡아볼까? 뭐야? 안녕, 교장 선생님. 두 명이군. 되고 있어. 알았어. 카시오페를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방송 끝나고 왜 얘기를 안 해요? 파르토 사진. 파르토? 파르토 사진. 그냥 엄지님 셀카 사진 보내드리면 안 돼요? 보내주시면 안 돼요? 이 순간 이거는 혐 넘었다. 죄송합니다. 모르겠는데요? 그걸 멋대로 갖춰주시면 크게 실례했군요. 적일 겁니다. 맞아요, 적이지. 즉, 저와 젤리곰돌이님은 적이란 뜻입니다. 당연하죠. 실력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제가 100짜리 포켓몬을 들고 오면은 뭐야, 말도 끝나기 전에 이로치. 아, 포켓몬 일단은 리자몽. 가라 리자몽. 나쁜 음모. 나에겐 안 통하지. 너에겐 무조건 한방이지. 테라버스트는 뭘까? 써봐야겠다. 야! 효과 장난 아니다. 이제 레벨이 안 오는구나. 그대로 싸워. 야, 효과 장난 아니다. 도깨비불 효과 좀 보자.
아, 화상이 있는 거구나. 안녕? 좋아, 나쁘지 않아. 오버히트. 야, 멋있다. 손 지브림. 봤죠? 스타다리 무너지고 있어요. 젤리 곰돌이님 보고 계시나요? 이 처참한 모습을. 승리 중이네. 그니까 야, 보고하러 가겠습니다 하면서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가는거 봐봐. 야, 이러다가 제가 뒤에서 리자몽으로 그냥 뒤치기 한번 하면은 그냥 날라갈 애들이. 그렇구만. 됐어, 이렇게 하면 돼요. 오케이, 됐어요. 모두 친절하죠. 스타단. 뭔가 제가 그 착한 일 하고 있는 애들 혼내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예, 주인공이 제약지. 솔직히 인정하긴 해요. 그쵸? 포켓몬스터에서 최강의 포켓몬이 누군지 아세요? 곰돌이님? 젤리곰돌이님? 포켓몬스터에서 최강의 포켓몬. 정확히 아시네요, 엄지님. 맞아요, 지우예요. 아, 저는 최약체인데. 네. 아, 오늘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는구나. 저는 최약체예요, 최약체. 맞아요, 전 최약체예요. 맞아요. 제 지우 인성 따라잡기 힘들죠. 오, 샤리옹 에너지 왜 이렇게 많이 달았어? 어, 따라 큐 있다. 잡아. 그치. 10분이란 시간이 너무나 짧군요. 왜? 오, 영상 찾기 엄청, 뭐, 어떤 영상? 고스나리 잘생긴 영상? 네. 아, 나린이 시킬 거야. 아, 진짜요? 일단은 감기 나으면은 하겠습니다. 감기 나으면. 일단 커버곡부터. 보스가 맞설 차례입니다. 내 100짜리 리자몽한테 당할 자 누가 있소냐. 야, 이게 포켓몬이란 게 말이 안 돼. 뭐야, 왜 이렇게 착하게 생겼어? 젤리곰돌이님, 왜 이렇게 착하게 생겼어요? 말 좀 해줘봐요. 얘 없애도 되는 거예요? 네. 스타단에 왜 이렇게 착한 애들밖에 없어? 네. 울라뻘, 아. 내 리자몽에 무릎을 꿇어라. 단톡에다 보내주세요, 검은콩님.
오, 잘 돌리는데. 알았어. 많이 울어라. 많이 울어라. 아, 죽이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아쉽지만 스토리를 위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푸크린? 푸크린이면은 같은 캐릭터로 가야지. 비슷한 캐릭터로. 하지만 내 캐릭터가 더 성능이 좋다. 아, 맞아. 다르지, 참. 하이퍼 보이스, 치근거리기, 누르기. 하이퍼 보이스 가야지. 오, 아파. 아파. 아팠어. 힘의 차이를, 힘의 차이가 느껴졌어? 힘의 차이 아직도 몰라? 넌 한 방에 지금 비자 상태지만 나는 아직 한 방에 그냥 간지러울 수준이야. 제리골로니 죄송합니다. 이 악을 제가 응징하겠습니다. 다시 리자몽으로 가겠습니다. 반짝 이로치 포켓몬. 자, 한 방에 보내버리겠습니다. 테라버스트로. 자, 저 인간까지 그냥 테라버스트로 날려버려. 아, 인간까지 안 가네. 부르르르 내몰했다. 내가 밀리고 있는 건데, 이게 바로 힘의 차이다. 느껴지냐? 벽이 느껴지냐? 라니님이 하실 거예요. 뭔데? 한다고 얘기했지만 뭔지 모르겠죠. 야, 멋있다. 오! 드래곤 타입! 멋있다! 잘 가라. 넌 한 방이었다. 이게 바로 힘의 차이다. 알겠냐? 울어라. 울어라. 스타단 울어라. 근데 되게 착한 게, 패배를 인정하고 나는 물러날 테니까 배지 주고 한다. 이제 또 저렇게 부들부들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착해. 내가 만든 빠방이 전혀 움직이지 않던데? 스타모빌이야. 아, 얘가 모빌을 만들었구나. 아, 야, 근데 왕따당해가지고 스타단에 결정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더 이상 스타단이 악이라고 볼 수 없는, 얘네가 하는 거 해봤자 출석 거부 뿐이잖아. 아무도 피해를 안 주잖아. 아니죠. 늘리면 되는 거 아니야? 카르문을 키워서 진화시켜 그 화력으로 스타모빌을 움직이게 하면 되는 거야. 다른 학생이 보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맞네. 맞네.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건 아니네. 봐봐. 얘네들이 무슨 악당이야.
아딴 같은 경우 실패했어? 자, 처리해. 한번 좀 봐. 너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어. 야, 웃으면서 주는 거 봐봐. 사진까지 찍어. 야, 이게 무슨 스타단 악의 군단입니까? 야, 애장품도 줘. 애장품도 줘. 아, 오르티가. 그게 아니라 도련께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은 그, 저의 지인이라고 해두죠. 아. 나도 괴롭힘을 당했으니까. 아. 사실은 카시오페아가 저 교장쌤이 아직도 저 컨셉 못 버렸네. 그러니까 안됐다. 젤리곤돌이님 계시니까 마저 잡겠습니다. 마저 스타단 마저 잡겠습니다. 아직 한 명 남았거든요. 마저 잡겠습니다. 네. 아, 봐봐, 피해자들이잖아. 피해자 모임이잖아. 스타단이 자아가 두 개. 어째? 뭐야구요? 자아 두 개라는 건 처음 들어보는데. 네. 당구 관련된 책은 모두 자신이 지겠다고 하거든요. 아, 스타단이. 아, 그렇구만. 스타단은 괴롭힘의 피해자들이니까요. 아, 가라르 지방에 돌려보낸 겁니다. 평상시하고 방송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메롱 메롱 이거 한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기침 계속 하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요. 아니에요. 아,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슬프긴 하다. 젤리곰돌이님께서 저기 들어가신만 해. 스타단 얘네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요? 중1 초6 정도의 목소리. 아, 그래요? 나의 봄이니까. 저는 그냥 대장하니. 아니, 그냥 명분 만들어줬으면은 젤리곰돌이님 그 명분에 따라서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고시나리님? 얘네들이 불쌍해서 제가 들어가 준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저는 그냥 대장자리하고 들어가는 건데요. 젠장. 좀 좋아. 이걸로 보스가 사라진 팀 누크바는 끝이라고 봐도 좋을 거다. 한 명인가? 저 그거일 수도 있죠. 얼마 안 됐어요. 동료? 소드 아트 온라인 얘기하시는 건가? 아,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버렸군. 오케이, 나 한 번도 쓰지 않았어. LP는 만 LP. 어, 많이 좋네. 자, 안녕. 잘 왔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주인이 바뀌겠는데? 스타단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어, 그러니까. 아. 그럴까? 모라니 혹시 스타다는 복수 아니야? 응. 자, 마저 잡겠습니다. 젤리의 곤돌린이 계실 마지막 계실 때 얼른 잡아놔. 예. 이제 마지막 보스 어디 갔어? 잡아주겠어. 고저 가만 안 두겠어. 조무레기가 보스한테. 아 진짜요? 여기가 아니었나? 이쪽이었나? 이건 뭐야? 이 물음표는 뭐야? 이 물음표 뭐예요? 이 물음표가 뭔지 모르겠다. 아 진짜요? 이게 또 가주는 게 인지상정이죠. 자, 포켓몬스터가 갑자기 쉬워졌구만. 오케이 가자. 아까 그 물음표가 뭔지 한번 보기 위해서 갑니다. 여긴데? 다 왔는데? 얘인가? 얘는 포켓몬이잖아. 뭐야?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물음표가 있는데 뭐야 이거?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 아 대량 발생 지역을 아 아니 별거 아니네. 그럼 딴 데로 가겠습니다. 난 또 뭐라고. 대량 발생 지역이었구만. 캠프 키고. 네 껐다 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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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은 모든 스토리를 다 깨는 게 지금 목적이기 때문에 내일 로켓단 돌려내. 이렇게 왔을 때 여기였나? 여기다. 됐다. 찾았다. 근처로 갈 수 있는 게 여기구나. 이로치 얻기 좋고. 그렇구만. 근데 왜 이렇게 잘하세요? 포디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무 잘하시, 너무 잘 아시는데? 그렇지. 응애 포린이 맞아요. 그런 것 치고는 너무나 잘하시는데. 잡아주지. 알았어. 돈만 내놓고 가면은 네 포켓몬은 네 포켓몬을 내가 살려주도록 하지. 하지만 돈을 줄 마음은 없어 보이는구나. 오버히트. 응애. 뭐야? 따라큐의 정체가 드러났다. 에너지가 안 달어. 난 레벨 100인데.
돈 내놔! 돈 내놔! 돈 별로 안 주잖아. 시간 버렸군. 어허, 하지만 얘를 타고 가면 내려갈 수가 있지. 안 돼! 잠깐 잠깐! 어, 근데 어차피 올라갈 수 있잖아 이제. 스타단 갑니다. 마지막 스타단 잡으러 가즈... 아, 누구지? 어, 깜짝이야. 사람인 줄 알았네. 어, 뭐야? 얘 뭐야? 아, 변신한 거구나? 도망갑니다. 가자, 나 이제 절벽, 어, 뭐야. 어허, 귀엽긴 한데, 밟으면 바로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갑니다. 뭐야. 안녕? 자, 갑니다. 어, 벽 타기 좋구만. 벽타기가 있어야 있어. 벽타기가 있어야 있어. 점점 기동력이 떨어지는 날기가. 뭐야, 쟤는 포켓몬인가? 어, 포켓몬이구나. 뭐야, 뭐야. 쟤는 뭐야, 불꽃 한 방에, 불꽃 한 방에 없어질 녀석. 도깨비불. 화상 입고 가라. 한 턴 더 주는 거야. 에너지볼? 야, 아픈데? 가라. 발 밑에 풀이 무성해졌다. 준이가 신경쓰여. 닌자인 줄 알았어, 처음에. 뭐지, 얘는? 가자, 일단은. 깜짝이야. 내가 놀랬어. 너 포켓몬인 줄 알았잖아. 아, 뭐야. 도망갑니다. 일단 잡습니다. 다들 퇴근하셨구만. 자, 레벨 100에 리자몽을 얕보지 말라고. 그것도 1호 시작이라고. 테라버스트 한방. 왜? 돈 내놔. 돈 내놔. 그치, 얼마 안 주네. 아까 5천원 줬던 애랑은 아주 천지창조인데. 천지차이죠. 네, 천지창조래. 이렇게 트레이더들이 많을까?
기념으로 봐줄게. 스타당 같다. 얘가 진짜 악당 같은데? 테라버스트. 야, 진짜 효과 좋다. 그래. 테라버스트. 적의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지. 우와. 멋지다. 뭐 한 방에 안 죽었어? 그러게요. 네,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젤리 곤돌이 님이 안 계시니까 안 잡아도 되려나? 젤리 곤돌이 님 보시라고 잡으려고 한 건데. 계시네. 잡겠습니다. 잡겠습니다. 잡습니다. 기술머신! 가자. 또 기술머신이 있잖아. 젤리 곰돌이 아닌데요? 근데 아이디가 젤리 곰돌이잖아요. 두 명입니다. 많이 있어요, 시청자. 진짜 많아요. 저는 단 한 분이 계시더라도 되게 열심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스네일 모토입니다. 저 나가면 없는 건가요? 아닌데요? 근데 나가지 마세요. 알겠다. 네르케도 왔군. 처음에 너를 의심했다. 그 점은 사과하지. 스타더스트. 아, 진복스가 남아있구나. 교장쌤. 교장쌤이 진복스예요? 아니겠지? 빨리 가. 스타단 잡고 가자.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아껴야 돼요. 뭐야, 보스가 직접 나왔네? 다은아. 뭐야, 왜 이렇게 상냥해? 진짜요? 방금 전에 그 8번째 트레이너보다 더 이뻐요? 그거는 화장 지으면 진짜 못생겼을 것 같은데. 진짜요? 친구 말이래. 다나 미안해. 뭐지? 뭐지? 이게 그 뭔 상황이지 이게? 아니오라고 해야지. 오케이.
내 화장 지운 게 나온다는 얘기구만. 친구 복장은 왜 이래? 안녕? 테라버스트 잘 가라. 나이스 트라이. 치근거리기? 아, 오케이. 치근거리기. 유턴은 있어야 되고. 트리플라워. 아. 이거 좋던 것 같던데. 이거 배워야겠어. 깜짝 빼기를 버려야겠어. 성원수 깜배를 보시다니. 헉, 왜요? 나중에 다시 배우면 돼요. 나중에 다시 배우면 돼요. 뭐야? 안 맞았대. 테라버스트 한 방인데. 근데 버릴 게 없었어. 유턴이 꼭 필요했었고. 야, 돈까지 줘. 야, 누가 적한테 저렇게 인사를 해. 마저 잡겠습니다. 격투군단이구나. 진짜 그랬어요. 후퇴를? 아, 가자. 가자. 스킵이 없다는 게 아쉽긴 하지만. 보스를 불러주마. 2분 안에 끝내주지. 포켓몬이나 많이 꺼내라. 못 잡은 거야? 아, 잡았구나. 잡기가 쉽군. 안 돼, 마스카나. 꽤 하네. 지금 적한테 칭찬하는 입장인가 지금? 가자. 리자몽 너로 정했다.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런. 아, 귀여워. 짜리용, 왜 이렇게 귀여워. 잡어. 잡어. 나쁘지 않군. 포켓몬이 더 없어?
많이 풀어놓으란 말이야. 이 배틀이 제일 재미없어요. 된장. 자, 끝! 보스 나와! 보스, 우리 이제 틀린 것 같아요. 나와라. 야, 도대체 저 돈은 어디서 나는 거지? 야, 이렇게 봤을 때는 이쁜지 전혀 모르겠는데. 화장을 그냥 낙서처럼 해놨는데. 자, 한 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방으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왔을 때는 별론 것 같은데, 화장을 지으면 그렇게 이쁘다니. 됐죠, 도깨굴. 컷! 한방 컷! 내던숭이? 내던숭이. 아까 그 예전 학교 다닐 때, 네. 아, 진짜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루카리오. 근데 왜 왕따 당해가지고 그런 거야? 너무 예뻐서 질투나서 그런가? 오, 아파. 오, 힘 흡집 냈어. 가라. 이걸 일부러 못생기게 하려고 화장을 저렇게 한 거예요? 어. 뭐야? 오버히트가 효과가 없다니. 오, 아퍼, 아퍼. 아퍼. 오버히트. 뭐야? 왜 안 맞지? 성원숭 지나친가? 테라버스트 다시 한번. 아, 효과가 아예 없으면 안 쏴지는구나. 나빴네. 오, 간만에 강자 만났어. 에너지 반이나 떨어뜨리고 말이와. 폭풍. 폭풍은 되겠지. 한 방인데. 아, 비파한테 고백하다 차였는데. 아, 진짜요? 힘을 빌려줘. 잘 가라. 바이바이바이. 끝. 어머,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이쁜 건 모르겠는데. 얘들아, 미안해. 네, 회상 또 다 하지, 이제. 미안, 내가 뭐 심하게 했나봐.
그치만 세워할 필요 없어. 우리 비판하이 지도 덕분에 실력이 날로 발전하고 있으니 말이요. 아 이게 무슨 이게 악당들의 대화야 이게. 다들 쉬도록 해. 추명아 아무리 힘들어도 아 너무 희망적인데? 네 희망이 넘치는데? 규칙이기도 하지만 이걸 받아줬으면 좋겠어. 아니 이게 무슨 악당들이 하는 짓이야 이게. 인파이트. 아 방어를 포기하고 고스네였던가 싸우면서 할 수 있었어. 너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이야. 너야말로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나도 알 수 있었어. 나는 나쁜 사람 맞아. 왜냐면 너의 다섯 명을 다 처리했거든. 이라에 나고 데려왔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다른 조문에 대한 좀 다르더군. 이유가 뭔지 가르쳐줄 수 있나? 가르쳐줄게. 아 비파를 싫어하는 애들 중 하나였다. 미인의 운동자라지 트림. 오. 아 그렇구만. 근데 미인이라는 게 보여주지 않았는데. 야 이제 아니 근데 맨 얼굴을 보일 수가 없잖아. 자 스타단은 이제 다 클리어 했고요. 트레이너도 다 클리어 했고 이제 스타단의 스타단의 최종 보스랑 저기 이제 뭐냐 저기 챔피언 로드만 남았습니다. 그만둘 거다. 아 등교 거부를 그만두고 아카데미로 돌아오겠지. 네르케인가? 카시오페도 수고했어. 오 얼마나? 오 2만이나. 진보스를 찾아내 쓰러트리고 스타단에는 샷시킨 거다. 진보스는 어디에 있죠? 정체는 뭐야? 이건 뭐야? 아니 카시오페가 이거 뭐야? 지금까지 지시를 근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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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안 돼. 아 동료인데 왜 그저 모두를 불행하면 아 규칙에 따라 해산시키고. 아 그렇구나. 밤에 학교 운동장에서 기다리겠다. 밤에 오케이. 야 카시오페아가 진 보스였구나. 요가렘을 이겼다. 확인.
일단은 학교까지 돌아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어딨지? 여기, 아, 밑에 있구나. 여기 근처인데? 아, 여기 있다! 좋아. 아쉽군요. 아쉽죠? 아쉬우면은 골스나이 방송 자주 놀러와줘요. 유튜브도 구독 한 번씩 딱딱 눌러주시면 좋고요. 골스나리 개인 카톡 단체 카톡도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포켓몬에 대해서 공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포켓몬 진짜 고수님도 계십니다. 체육관 최종 배틀은 다음주를 기대해주세요. 젤리곰돌이님 다음주에 To be continue. 자, 그러면은 골스나리는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